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힘들고 지칠 때는 편하게 누워서 쉬고 싶어지죠. 집에서는 그냥 침대로 다이빙을 하면 되지만 집 밖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간이 침대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할 때 잠깐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런 소박한 꿈을 실현해줄 간이 침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. 가방에 들어있어서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죠? 사이즈가 작아서 가방에 아주 쉽게 넣고 다닐 수 있는데요. 간이 침대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. 이 제품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소개를 하려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. 아무래도 여름에 앵콜 리뷰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제품을 가방에서 빼면 이런 모습입니다. 침대가 벨트에 아주 잘 묶여 있는데요. 벨트를 열면 침대가 펴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. 이 간이 침대는 바람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버튼이 있다는 건 바람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. 바람을 넣기 전에 작동부를 먼저 살펴보면 왼쪽에 충전 포트와 USB 포트가 있습니다. 이 말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제품도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.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충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요. 바람을 넣을 때는 뚜껑을 열고 바람이 다 차면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전원 버튼은 여기 위에 아주 작게 있는데요. 버튼을 누르면 바람 충전이 시작됩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충전되지만 이 작업을 안 해주면 아주 큰 낭패를 보는데요. 입구를 벨트로 돌돌 말아서 채워준 다음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.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볼까요? 바람이 다 차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바람이 계속 채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득 찼다 싶으면 뚜껑을 닫고 전원을 꺼주면 됩니다. 접었을 때 사이즈가 작아서 침대가 별로 크지 않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. 한 사람이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크기 정도는 되고요. 머리 쪽이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. 누웠을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편한 느낌입니다. 머리 쪽이 높은 형태라 베개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. 그냥 누워서 쉬거나 잠깐 자는 용도로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제가 여름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.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침대를 펼치면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 모을 것 같습니다. 자동으로 펴지는 모습을 보면 완전 신기하겠죠. 그리고 캠핑을 갈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편하게 누워서 풍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. 제품 소재가 좀 약한 느낌이라 걱정이 되는데요. 별로 두껍지 않은 나일론 소재에 천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방방 뛰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간이 침대보다는 튜브 느낌이 들죠.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닐이 구겨지는 듯한 소음이 나는데요. 5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바람을 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. 벨트를 풀고 입구를 열어서 바람을 어느 정도 빼낸 다음 아래쪽부터 돌돌 말아 올리면 바람이 모두 빠집니다. 바람이 모두 빠지면 잘 접어서 보관 가방에 넣으면 끝이죠.
이 제품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캠핑을 갈 때, 그리고 야외로 여행을 갈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. 간이 침대를 두기 힘든 곳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구매를 아주 강력 추천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라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네요. 이런 제품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.